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도 글로벌 증시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가 3600을 5년 만에 돌파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종합지수 코스피 3000 돌파한 거랑 비슷한, 뭐 약간은 못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요즘 펀드가 열풍이랍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죠.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프로님 댁으로 들어가셔야겠네요. 아이, 왜 그런 거 얘기해요. 서울시가 어찌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오는 길이 뭐 깨끗하더라고요. 어떡하죠. 오늘 저녁 때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네. 길을 보니까 당연히 못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오늘 진행인데 당연히 네. 끝나고 나면 지하철은 끊기고. 그럼 오늘도 밖에서 자야 되겠구나 싶어서 심지어 가까운 곳에다가 숙소를 예약해놨네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지 뭐. 길은 뻥뻥 뚫리고 지난번에 되게 혼나서 서울시가 네. 뭐 아예 눈 오기 전부터 염화칼슘 좀 들고 나가 있었다고 네. 그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오늘 울적한데 혼자 좀 어디서 호텔에서 자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방 드리겠습니다. 트윈 룸으로 하나 남습니다.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중국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600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게 2015년 12월 이후 한 5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상해 종합지수는 2007년쯤에 6000포인트를 한번 찍었었고 네. 2015년에도 이게 2014년 2000포인트부터 두 배가 넘는 두 배 반이 되는 상승을 거쳐서 5170포인트 이 정도까지 갔다가 네, 예.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와중에 이제 또 오르르 무너지기 직전이 이제 3600이 한번 있었는데 그 포인트를 예. 진짜 오랜만에 5년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천성분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당시 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창업한 지수나 이런 뭐 중소판 지수는 이미 좀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네. 상해종합 지수마저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영역대로 왔다. 예. 어쨌든 올해 우리 시장도 뜨겁지만 뭐 달러 약세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흥국으로 좀 머니무브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기운이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오늘 중국 시장은요 좀 무난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몇 프로 올랐는지 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2.18% 올랐어요. 그래서 3,608로 끝났고요. 네. 심천성분지수는 2.28% 이렇게 나란히 2% 많이 올랐네요. 다. 네, 상승을 예.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시간이 이제 그 마감으로 가면서도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 창업한 지수도 2.83% 상승, 과창 50 지수도 1.05% 상승, 그리고 네. 홍콩의 항셍 지수도 1.32%, 항셍 테크 지수만 조금 덜 올라서 0.71%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0.7%도 적게 오른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은 1.07조 위안으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 1조 위안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후성강통으로 84억 위안. 매수했습니다. 위안화 고시환율은 6.4823으로 뭐 강세 기조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 오르는 게 뭔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독특한 뭔가가 있어서 드디어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한다 이렇게 보기가 우리나라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네. 뭐 웬만한 나라 증시는 다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대만 그렇죠 중국 우리나라 좀 그 제조업이 강한 그 신흥국들이 좀 네. 제 부각을 받는 좀 이게 약간 10년 단위로 보면 이제 과거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를 좀 길게 보면 신흥국만 오르던 2000 예. 뭐
2004년, 5년, 6년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죠. 예. 예. 그때 미국 주식 꿈쩍도 안 하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 시장만 시장이고 근데 이제 약간 또 지금부터 좀 신흥국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특히나 오늘 뭐 중국 증권주 랠리가 좀 있었습니다. 뭐 안 오른 업종이 없긴 한데요. 골고루 다 올랐지만 뭐 이제 대표적인 그 1등 증권사 중신증권이 9.39% 올랐는데 장중에 뭐 여러 증권사들이 상한가도 치고 예. 그 이제 약간 아직은 소문에 불과한데 IPO 등록제를 전 시장에 확대한다는 그런 좀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메인보드들 상해나 심천의 메인보드는 허가제입니다. IPO를 하려면 허가제고요. 그 이제 증감회 우리로 치면 뭐 금감원 같은 금감위 같은 데겠죠. 여기서 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뭐 3, 4년씩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IPO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풀어준 게 등록제로 풀어준 게 과창판 먼저 해줬고 예. 그다음에 창업판도 올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해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물론 심사 요건은 딱 정해놨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서류를만 내면 거래소에서 서류만 봅니다. 네. 그럼 오케이 하면은 20거래일 안에 바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등록제 그냥 내가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건은 맞아야겠지만 모든 요건이라는 건 다 정해놨죠. 뭐, 이렇게 뭐 실적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좀 그것도 뭐 적자도 이제 완화해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만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예. 거래소에서 봐서 이건 요건에 맞다라고만 하면 그냥 바로 IPO가 되는 겁니다. 예. 빨리 뭐 최대 준비하면서 4개월 안에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건데 지금 그래서 창업판하고 과창업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면은 또 다른 게요. 우리가 메인보드에 상장을 하면 첫날만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벌어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0% 상한가 적용을 받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CATL이 등록제 이전에 상장했을 때 44% 오르고 44% 오르고 처음에 44% 오르고 상한가 이렇게 가던 게 있었는데 지금 과창판이랑 창업판은요. 처음 상장하면 5거래일 동안은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이 두 시장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가 20%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까지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 사실 중국 시장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될지 이제 허가를 등록으로만 바꿔줄지는 봐야겠지만 아마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중국 당국은 왜 이런 막 규제 완화 또는 뭐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채예요. 예. 뭐 이게 일본은 정부 부채고 우리는 가계 부채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요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못 받아요. 네. 대출은 다 국영 기업들이 다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 은행의 국영 기업들 그러면 민간 기업들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사채 시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림자 금융 이렇게 갔었는데 그냥 뭐 실력이 있는 회사면 상장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거죠. 그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게 이 그림이고 그러려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계속 좋아야 돼요. 꾸준하게.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그동안 조금 이제 조정 기간 조정도 있었는데 좀 강하게 가기 시작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인들은 펀드 괜찮은가 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펀드 참 좋아했는데 우리는 지금 연일 펀드 깨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펀드께서 직접 투자하는 게 트렌드가 됐는데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그렇죠? 지금 적극해서 펀드 투자하는 게 펀드 열풍인데 마치 뭐 예. 우리 그 이제 2000년대 중반 이제 막 적립식 펀드 열풍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어느 정도나 펀드 열풍이 부냐면 어제요 11일 날 27개의 신규 펀드가 발행이 됐는데 얼마가 모집이 됐냐면요. 1200억 위안인데 이게 2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신규 설정 펀드가 펀드 가입 돈이 몰린 게. 예. 예금께서 이제 펀드에 넣은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아직도 한 1억 몇천만 명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신규로 그런 시장에 진입을 펀드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번 주에만 한 43개의 신규 펀드가 발행될 예정이라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좀 우리 박수진 연구원이 정리해 주셨는데 1분기에 이제 공모 펀드 신규 발행되는 예정된 걸 봤더니 그냥 그 한 펀드당 4분기 때 들어왔던 정도만 들어오면은 한 1조 위안이 넘을 것 같대요. 예. 펀드로 들어오는 돈이 한 170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정부 의지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아주 뜨겁진 않지만 예.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정부 의지도
그런 그 소비 그 소비 증가를 위해서 서민 금융 자산 증대를 좀 꾀하는 그런 목적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들이 공모 펀드를 만들어서 세일즈 하는데 좀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계속적으로 기관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요. 네. 지금 중국 공모 펀드 규모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기사를 보니까 한 18조 위안 정도 되는데 한 3천조 원 정도 돼요. 뭐 그 중에서도 한 주식형을 한 절반으로만 쳐도 한 1,500조 원 정도 보수적으로 한 절반으로만 잡아도 예. 혼합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중국 본토의 시가총액이 작년 10월에 한 10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네. 1경원이 넘습니다. 여기는 1경원 홍콩까지 합치면 한 1.8경원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뭐 예. 2천조 원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데 이렇게 점점 이런 기관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고요. 원래 중국 본토 시장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개인들만 매매하는 시장. 외국인 조금 있고 예. 80%가 넘는 매매 비중이 개인이었는데 점점 기관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대형주들이 우량 대형주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후광통이나 성광통으로 매매할 수 없는 잡주 같은 조그만한 것들이 막 10배씩 올랐다가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이 네. 있었는데 예. 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희는 그런 걸 같이 투자하기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펀드, 우리는 개인. 그러나 오르는 건 똑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개인들이 이제 학습이 많이 돼 있으신 거고 여기는 처음 이런 투자라는 걸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많이 있는 거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중국은 자꾸 그럴까요? 3프로TV가 중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맞네요. 중국에 3프로TV 나오면 거기도 개인 투자 열풍이 또 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 방송만 좀 번역해서 보내도. 아이 흐뭇해. 네. 중국에 가서 방송할까요? 뭐 저희가 같이 갈까요? 안 교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아 안녕하 교수님. 그렇겠네요. 잠깐. 네 어떤 또 다른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예. 그리고 중국 국제 여행이라는 회사가 신고가 기록 319위안 또 신고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거의 7% 오르면서요. 네. 이게 8월에 글로벌 라이브 처음 하면서 이게 200위안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100위에서 200으로 두 배 오른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300위안이 넘었고 근데 이게 2015년에 5200포인트 상해 종합 지수일 때 얼마였냐. 제가 가서 쭉 봤더니 30위안이었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중국 증시 좋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때 30위안이던 중국 국제 여행사가 예, 이제 300위안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 내수 소비 부양하면서 네. 그 상징이죠. 국내 내국인 면세점, 하이난 면세점. 네. 이게 일단은 작년에 면세 한도를 10만 위안, 1,700만 원으로 늘려줬어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도를. 예. 그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부자 아니고서야. 면세 한도를 1,700만 원 상향해 줬는데 문제는 물건을 바리바리 사도 이거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택배를 허용해 준다라고 잔뜩 사도 이제 비행기 다 못 싣고 못 가져가니까 네. 그런 루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이난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뭐 상해든 북경이든 가서 네. 180일 안에는 그 면세 한도를 온라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여행 면세 이게 아니라 그냥 면세 쿠폰 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롯데나 신라가 좀 혜택을 받았지만 중국인들이 해외 예. 여행 가서 면세점에서 뿌리고 다닌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를 좀 안으로 돌리겠다는 좀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행 열려도 계속 이런 혜택도 줄 거고 그냥 우리나라 그렇죠. 와서 사라 그러면 뭐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사고 가라고 사고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인들 쇼핑에 의존하는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점점 국산화 되는 거죠. 우리도 코끼리 밥솥 사다가 바뀌듯이. 아, 코끼리 밥솥 알아요? 예전에 저희 집엔 없어서 좀 부러웠던 다른 친구 집엔 있었던 그런 밥솥이죠. 그렇군요. 일본에서 여행 갔다 오면 사오고 그랬었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요. 그 4대 항암제 기업 베이진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에서 12.88%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중국 바이오를 좀 진짜라고 증명해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승민 의원 정리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와 PD-1 면역 항암제인 뭐 좀 이름이 어려워요 티슬렐리주맙이 뭐 미국, EU,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글로벌 국가의 개발과 상업화 권리 라이센스 아웃딜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이 6,500만 달러고 마일스톤이 총 하면 15억 5천만 달러. 굉장히 큰 딜을 했죠. 그러면서
이 약은 글로벌 10번째 그리고 중국의 4번째 PD-1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4대 이런 PD-1 항암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항서제약부터 해서 베이진, 준시, 그다음 이노벤트 이렇게 있는데요. 예. 더 재밌는 건 이노벤트는 이미 작년 8월에 일라이 릴리하고요 약 한 10억 달러 규모 라이선스 딜을 이미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중국 바이오 하면은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실 때. 아. 근데 빅파마들이 와서 사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아, 진짜라는 걸 좀 증명해내고 있는 것고 이 업체들이. 예. 오 그러면서 이들 입장에서도요. 이제 중국인들은 이미 시판에서 맡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생짜백이 좀 처음 보는 파이프라인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안정성이 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편성부비니까 뭐 내일 김승민 연구원 나온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 바이오 전문가 분. 네. 그 저희 커뮤니티 편성부비니까 예. 뭐 좋은 또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은 또 그런 소식이 있었고 유럽은 지수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사실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나 네. 전환했어요. 보면 독일은 0.06% 조금 빠지곤 있지만 영국이 0.63% 하락, 프랑스도 0.12% 하락, 유로스탁스도 0.19% 빠지고요. 뭐 계속 여기는 뭐 코로나랑 싸우는 곳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의약청에 이제 긴급 그 사용 승인 신청을 오늘 했고요. 네. 29일까지 이제 뭐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뭐 영국,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이런 남미 국가들의 승인을 받았고 네. 유럽까지 좀 받는 것들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코인 시황도 잠깐 좀 알아들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또 그게 영향을 네. 미치고 있어요. 네. 코인은 24시간 거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냐 하는 걸 어떻게? 아, 그게 좀 애매해서 딱 그 거래소마다 시간이 있어요. 예. 당연히 그 정해진 시간 대비 네. 시간대 비해서 네. 오늘은 조금 좀 회복을 했네요. 어제 저점에 봤던 가격보다는 비트코인은 한 1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국 이야기 좀 들어가 보죠. 미국 선물 상황부터 먼저 좀 볼까요? 미국 선물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세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18% 상승, S&P 500도 0.19% 상승, 나스닥 100도 0.25% 상승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예. 조금 빠졌기 예. 때문에 좀 반등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오늘은 좀 자녀 정치적 이슈를 좀 체크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 선거 후속 네, 다 끝났는데도 그건 정말 네. 무슨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계속 변수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선거도 끝났지만 네. 지금 또 어쨌든 뭐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장은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뭐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일단은 그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예. 또 그리고 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펜스 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데, 이거 만장일치로 하자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이 네. 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투표를 할 것 같은데, 그 트럼프를 탄핵하자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수정헌법 25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대통령직 직무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이 법률인데, 일단은 뭐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뭐 일단 사망 뭐 예전에 그 링컨이나 케네디 같은 경우에 그런 부통령이 예. 승계를 했죠. 그다음에 사임 닉슨은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부통령이 승계를 했고 근데 또 이런 와병 뭐 수면 내시경 할 때도 잠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못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깐은 또 부통령이 임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과거에 보면은 아들 부시나 레이건 때도 수면 내시경 하는 그 잠깐에도 잠깐 부통령으로 권한이 바뀌었다가 깨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면 다시 권한을 다시 대통령이 갖고 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재밌다.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면직입니다. 깨어나지 마라. 아, 예, 그럴 수 있죠. 항상 부통령은 그런 유혹에 좀 빠져 있어요. 면직인데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어요. 뭐 미드에서나 나올 법한 건데 어떤 거냐면 부통령하고요. 네. 내각 과반이 찬성하고 부통령이 해서 현재 대통령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문서를 상하원장에게 송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탄핵이죠, 우리로 치면.
그 이제 탄핵하고 좀 달라요. 탄핵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내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상하원장, 뭐 상원은 이제 임시 이제 상원 부의장한테 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보내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 그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거든요. 문서를 네. 보내는 순간.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했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또 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문서를 또 상하원장한테 보내는 순간 예. 대통령의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어렵다. 또 그러면은 대통령이 4일 이내에 반박 문서를 다시 또 상하원장한테 보내면 다시 권한 정지가 돼요, 대통령은. 그러면 이때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상하원이 21일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양원 모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면직이 됩니다. 결국은 상원 하원 모두 3분의 2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된다는 뜻이죠. 네, 조금 그런 얘기죠. 요구를 여기서 한 게 이제 수정헌법 25조고요. 네. 근데 뭐 펜스 부통령은 당연히 뭐 이걸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로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낸시 펠로시가 한 얘기가 수정 결의안 요구를 오늘 할 거고 24시간을 주겠다 펜스 부통령한테. 근데 펜스 부통령 안 한다고 했고요. 24시간 동안 당신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안을 그냥 표결에 붙이겠다. 네. 탄핵은 의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은 이제 의회부터 시작하는 건데 일단 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탄핵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예, 수정헌법 25조 면직하는 거고 그게 수정헌법 25조라는 예, 거고 예. 이건 이제 탄핵인데 그 탄핵은 일단 하원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일단 통과가 돼요. 네. 그리고 상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하원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겠죠? 아마 하면. 예. 근데 상원이 3분의 2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아, 하원은 절반만 되면 넘어가는 거다. 하원은 거다? 절반만 되면 되는데 예. 이게 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대선 앞두고 바이든이 수사를 무마시킨 거를 조사하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를 뭐 되게 복잡하죠. 네. 바이든은 아들 수사를 무마시켰고 트럼프는 그거를 수사하라고 대통령한테 으름장을 놨고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됐는데 그때 하원 통과했었는데 당연히 상원에서 거부가 됐죠. 그 100석 중에 67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 이게 굉장히 큰 허들이라서 과거에도 보면요. 그 트럼프도 부결됐었고 빌 클린턴도 상원에서 부결됐었고 예. 닉슨은 당연히 탄핵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사임을 했고 본인이.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네. 한 표 차로 탄핵을 면한 적이 있어요, 상원에서. 되게 또 재밌는 역사인데 이분이 이제 네. 그 링컨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부통령인데 링컨은 그때 공화당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협치 이러면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을 부통령에 앉혔는데 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권 공화당하고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사건건 싸우다가 탄핵안이 상원까지 왔는데 사실 의석수로는 상원 되는 거였거든 탄핵이. 네, 예, 예. 근데 한 몇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배신 있었구나. 네, 예. 그러면서 한 표 차이로 면했는데 그때 그 의원들이 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쉽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은 그 미국의 대통령은 탄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핵을 시키자. 네, 그러면 이제 탄핵을 올리겠다고 한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지금 임기가 8일 정도 남았어요. 아, 예. 하원에서는 아마 13일 날 표결을 할 겁니다. 음흠. 오늘 했는데 24시간 답변이 없을 거니까. 네. 그런데 상원은 19일 날 열리는데 예. 3분의 1 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통과가 안 될 수 있고 공화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탄핵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불신임으로 갑시다. 그게 공화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게 차이가 뭐예요? 불신임이라는 거는요. 사실 불신임은 뭐냐면 내각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주실 만한 건데 내각제에서 의회가 총리랑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라고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게 불신임이에요. 당신들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내각은요. 자기들이 총사퇴하든지 의회를 해산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재선거하고 이게 불신임인데 예. 대통령제에서는 불신임권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거에 상징적인 거를 통과시키고 또 하나는 수정헌법 14조가 나오는데 네. 여기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거를 적용시켜서 트럼프를 묶어서 그 통과를 시켜버리자. 그러면 예. 재선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화당도 이건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공화당이 왜 이걸 찬성을 할까요? 글쎄요. 잠룡들이 있잖아요. 아 원래는 트럼프가 이번까지 재선했으면 네. 다음 4년 때는 자기가 나올 차례인데
다음 4년 뒤에 트럼프가 또 나온다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꼬여 있는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임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근데 또 펠로시는 그건 거부했어요. 무슨 불신임이야? 우리는 탄핵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하지만 다음 대선 때 못 나온다는 거군요, 결국.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수정헌법 14조 되게 재밌는 게, 수정헌법 14조라는 거는 그 시민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속지주의. 네. 미국은 속지주의잖아요. 미국령에서 예. 태어나면은 미국인이 되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고치려고 했었어요. 야, 이거 뭐 자꾸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미국인이래. 근데 그렇지. 이 법에 이제 3절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다음 출마권을 박탈당하게 생긴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좀 벌어졌고요. 이러면서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그 상원에 넘기는 거는 100일 뒤에 하자. 민주당 의견도 이거야. 13일에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에 송부하는 거를 늦게 해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 탄핵이요. 임기 끝나고도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나면 그 효과가 일 수 있대. 왜냐면 각종 혜택이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혜택. 아~ 그래서 임기 끝나고도 할 수 있어서 100일 동안은 그 바이든 100일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예. 이거 먼저 다 하고 그러면 트럼프 이 문제가 한일 문제가 되게 오래 끌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4년 후에 바이든이 재선에 나섰을 때 트럼프가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된다. 그래서 출마를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때 트럼프 나이가 와. 이 모든 게 의사당 난임 사태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결국에는 또 14일에는 수조 단위의 이제 경기 부양책 윤곽 난다고 했는데 네. 시장은 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남의 나라 이제 뭐 미국은 온 세상 나라가 다 꼭 뭐 우리랑 관계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수정헌법 25조 14조. 뭐. 우리나라 헌법 25조는 뭘까요? 오늘 꼭 찾아봐야겠네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공무 담임권을 갖는다? 네. 그게 25조. 14조는 아마 그거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 요즘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네요. 아무튼 막판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정말. 아, 그런 예. 거 아닙니다. 어쨌든 불확실성, 예. 이 의회 난임 사태가 이제 그런 그 야 이 좀 헌법의 가치인 나라가 예.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예. 저는 그래서 이해하기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포기하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예. 이해가 되네요, 이제 대충 어떤 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구조인지.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해주실 게 있겠습니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 이거 이 사태 때문에 결국 SNS 업체들까지 좀 타격을 예.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누구 편 드는 거고 예. 뭘 해도 누구 편 드는 건데 참 뭐 그러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는 야 그래도 개정을 막는 건 아니지라고 비판을 했고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던. 근데 이 업체들은 그래도 반독점을 앞두고 약간 민주당 편에 서야만 했던 네. 그런 좀 고충도 있는 것 같아서 좀 SNS 업체들도 좀 난감한 이런 상황 벌어진 모든 이유는 그 의사당에 난입하신 그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탄핵과 관련한 세부 사항까지 이거 아마 의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이제 와서 찾아본 걸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약 100여 명만 알고 있는 거였는데 네. 오늘 한 우리나라 국민들 한 15,000명이 한꺼번에 덕분에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우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